사회를 만드는 영화배우 이병기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쌤이 디지털과 독립 영화의 메카 전주 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알게 된 영화배우 김정아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막을 열 공연은 강렬한 파티와 아름다운 국악이 어우러진 라이브 국악 뮤지컬 빵빵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처음 참석한 전주 국제 영화제 홍보대사로 선정되어서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떨립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오늘 시작으로 해서 2일 동안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제를 넓게 알려드리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제, 영화의 거리에 나오시면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3회 영화제에서 막을 여는 첫 영화는 바로 위르신란 메이의 감독의 영화 시스터입니다. 그 탄탄한 내러티브와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이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은금상을 수상하며 그 증가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13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상영되는 2012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시스터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참석해 주신 영화 영상인 및 내리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영화제 참석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의 큰 발전을 위하여 전주국제영화제 쇼쇼쇼 2012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솔루션의 김곡 김서원 감독님 계십니다. 일주일의 박정범 감독님이십니다. 집 프로젝트 쇼쇼쇼 2012 기자회견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이런 프로젝트의 취지에 걸맞게 굉장히 또 각 그 감독님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두 편의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게 사실 너무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영광이었고요. 마침 이런 그 좀 딱 중편 정도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중편 정도 45분 정도 그 페이크 다큐 일단 딱 맞겠다. 러닝 타임도 맞고 그게 또 재미있겠다.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미흡한 것 같아서 보신 분들 좀 죄송하고요. 근데 앞으로 그게 뒤에 부분 좀 더 다듬고 해서 다른 버전으로 또 편집해서 짧게 다시 부려볼 생각입니다. 왜 코미디 프로 보면서도 그냥 막 웃다 보면 아 이 웃음의 의미가 뭔지 하는 웃음 뒤에 이제 찾아온 폭풍 그 완결된 어떤 내러티브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분량을 줄이는데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작과 대도부 동시에 맡게 됐는데 좀 그렇게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그 배급도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쇼쇼쇼시 쇼쇼쇼시 이 프로젝트가 처음 출발했던 2008년에도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제작 배급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어제 개막식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전주에 계신 우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연출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즐기시는 모습들이 되게 좋았고요. 또한 그래서 이렇게
영화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폐막식 전까지 즐겁게 행사 즐기시다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들의 전쟁을 연출한 조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이는 자리에 도와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그 미소를 머금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0분 분량에 맞춰야 되는 영화인데 제가 찍다가 어떻게 분량이 길어져서 한 2시간짜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앞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주영화제에서 쇼쇼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로 재밌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 기회에 이제 오늘 이후에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저 그 박정범 감독님의 일주일 상영될 예정인 그 상영이 될 건데 이제 러닝. 안녕하세요. 소리 질러. 이렇게 야외 상영으로 관객분들하고 전주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비행기까지 이렇게 축하하러 와줘서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고. 전주 소리 질러. 우리 영화가 또 이 영화제에서 야외 상영이 있다고 하니까 또 놓칠 수가 없어서 보러 왔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네! 재밌게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퍼펙트 게임 전주에서도 촬영했고요. 지난 여름에 진짜 열심히 지금 찍었는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비엔나 영화제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여러분도 오늘 보게 되실 영화 소개해주기 위해서 비엔나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이신 그 카티아 비더스판 씨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영상 자료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상영을 한 적이 없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가 1973년에 개봉을 했을 때 을지극장이라는 곳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신 관객이 한 2만 1천여 명이셨으니까. 나팔꽃이라는 영화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한국경쟁부분 작품작 기념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업은 제주도의 풍경, 제주도 사람, 제주도의 역사를 담은 실험적인데 좀 쉬운 실험적인 그런 작업입니다. 바보 선언은 이라는 게 있고 나그네는 그래서 시작한 게 두 작품은 상당히 특별한 거예요. 그 두 작품 모두 우리 이보희 씨가 주인공으로 출연을 해줬는데 지금 나그네는 그래서 쉬지 않는다 이 작품을 보시면 감독님을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En este caso, yo diría que no hay un punto de vista.지금까지 소리의 였습니다.
씨는 남성 캐릭터잖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 했을 때 남자보다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속 화면이 연출적인 이유인데 계속 답답한 공간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풀풀 없이 들어간 게 됐습니다. I'm super super excited. 지금 어렵게 그들이 아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lucky chance to be a part of this project. 먼저 여러분들 극장에서 만나보게 될 영화를 뭐 감독님 또는 뭐 배우님 모시고 그 영화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억도 많고 추억도 많고 잘 알고요. 네, 그랬던 곳입니다. 전주보다 조금 더. 전에 파주가 영화가 좀 있어서 그래서 되게 밋밋한데 나름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 공간 살짝 촌스럽지만 군복궁을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체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마지막으로 군복궁과 어울리게 자체한 것 같다. 직장에 잘 들어와가지고 돈을 잘 벌고 이럴 때는 뭔가 내가 자유롭다가 자취롭다가 들어가는 거야. 그쵸? 거의 자발적인 노예 상태가 아니라 몸가림이 들어가고 있죠. 옛날에 노예를 팔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키고 첫 장면들 영화를 이렇게 보면 크게 보면 나를 둘러싸서 영화가 만나면 회사에 취업을 안 하면 못 살면 이렇게 만나지게 국제영화제답게 화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영화도 엄청 재밌게 잘 봤고요. 다른 거 길거리에서 놀 수도 있고 그냥 볼 수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타 3인 선색은 전립국제영화제의 대표적인 그 프로젝트로서 올해 3인 선색의 경우에는 그 김희안 감독과 이제 라야 마틴 감독이 70분가량의 그 장편에 가까운 버전을 완성을 하셨고 이번 마침 3인 선색의 Directors, I grew up in. I was very privileged to be invited to this program and I see these past projects. This is a very interesting and two very unusual things. Personally, this project and related to the film, if there are any difficulties, what kind of difficulties are there? For me, it is a very huge challenge.或者说怎么去表达是给我一个很明确的方向。감독님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으셨는데 좀 늦게 도착하셔서 오늘까지 이제 간직하고 계셨던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계됐던 부인이죠. 그분이 이제 나중에 호텔에서 만났을 때는 되게 교양 있는 부러 있으세요? Protection de la famille, une image assez fantasmée de la famille. Comme si on a, parce qu'on est du même sang, il y a quelque chose où on s'entraide, on s'aide et tout ça. 전주하면 먹는 거를 굉장히 찾아서 먹고 싶은데 콩나물국밥집을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랑 좀 맛집을 좀 많이 찾아다니고 싶어요.
Thank you.
블레드 First time in Korea. I just arrived last night.
가사에 언제나 그냥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답답,
쇼핑 하고 다시 데리고 보고 이런 선입관을 많이 깨는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그냥 제가 이제 오래된 것들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그냥 앙코라트라는 이름에 붙였어요. New York and Lisbon and Europe, Portugal. And so it's really small islands. New people and new places. And it's always a new discover of the world itself inside such a small island. We'll be right back.
더 상영하도록 하겠고요. 원더풀 라디오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감독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t's life. I mean, we should. Despite the fact, it's nice to see. I saw this print, and as she said, actually it's a really nice print. The color is very beautiful and acted in, and also, and I think that
as Lewis matured as an artist, and especially in his films of the 60s. 네, 예전에 친구들과 영화하는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놀던 때 찍은 영화에서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템이 発信することはなかったので、まあ結構いい年なんで、そろそろ発信してもいいかなと思ってやりました。 만화를 보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독일 때 만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리를 헤매요.